근데 댄스곡이라 뭐 게다가 지금 같은 날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아 날이 좀 그렇네요. 아 버터왕자 버터? 제목이 버터래요. 이거 운명이야 운명. 유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진짜로 같은 날 내실 거냐고. 근데 방탄이 나온다 그랬는데 내가 낸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린 그날로 정해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뭐 갑자기 아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방탄소년단이 나온다는 거야.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? 그럼 내가 뭐 3일 앞에 내면 뭐가 달라져요? 어 너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. 하필 또 버터냐 근데 웃기게 제목이. 지금 뭐 뮤직비디오 콘티 이런 걸 처음 해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. 야, 진짜 옛날이다. 아련하다, 아련해. 홍콩 가서 택시 기사 연기하고 그랬는데. 그리고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. 너무 슬프게. 근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달라요? 댄스 완전 다르죠. 완전 달라요? 네.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되게 잘 쳐 보인다. 확대 안 했으면 좋겠어. 신개념 뮤직비디오로 인물이 잘 안 보이게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. 네, 다 뮤직비디오 이렇게 보게. 제목이 I love you인데 어떤 내용이에요, 노래가? 더는 못 참겠다 이제 고백해야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짝사랑나? 네네네. 외우긴 쉬웠던 것 같아요. 안무가 가사랑 붙어 있어서. 오. 요즘 많이 하잖아요.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무 영상도 올릴 네. 거고. 혹시 미러 모드도 올리실 생각 있나요? 네? 그 안무 보고 딸 수 있게. 이해 못하고 계셔 이분. 아? 네. 안무를 따라하려면 방향이 바뀌잖아요. 네, 영상을 네, 보고 네. 할 때. 그래서 이제 미러 모드라는 게 있어. 그렇게까지 방향이 중요한 춤이 아닙니다. 그냥 대충 따면. 아, 그래요? 예, 예. 이제 가다 이제 너무 약간 이거랑 그다음에 초반인 것 같은데. 저때는 약간 영혼이 탈출했는데. 뀌어질 거. 뒤집어 완전 뒤집어. 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배가 나와 있으니까 웨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. 뭔지 알지? 웨이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. 아하. 약간 그 저 풍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거 이렇게 하는 거.